스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북한으로 미국인 한 명이 월북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북 미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유엔군사령부와 외신 등이 발표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한국 시간으로 7월 18일 오후 3시 27분쯤에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과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등을 견학하던 미 육군 소속 2등병 트래비스 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트래비스 킹은 23살이고 2021년 1월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직전에는 미국 텍사스 포트블링스 기지 근방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행정적으로는 육군 소속이긴 한데 한국에서 실제로 맡고 있던 임무는 없었다고 합니다. 트래비스 킹과 같이 공동경비구역 안보견학에 참여했던 한 목격자는 CBS 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였는데요, 한 건물에 견학하고 나오자 트래비스 킹이 크게 웃으면서 건물들 사이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트래비스 킹이 웃으면서 뛰니까 군인들의 즉각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그 처음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다들 트래비스 킹이 이상한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는데 붕괴선을 넘어간 뒤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난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공보 담당 아이작 테일러 대령은 트래비스 킹이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북미 간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북한은 7월 12일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7월 19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수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개최되고 있었으며 부산항에는 미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진 곳입니다. 미국인의 무단 월북 사건은 2018년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 당국은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를 한 달간 억류했다가 추방하였죠. 미국은 2017년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북한을 자국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트래비스 킹은 5월 27일에 서울 마포구 신촌 로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었고 한국인들과 시비가 붙어 한국인을 폭행하였는데요. 이후에는 47일간 구금됐다가 7월 10일날 풀려났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받는 미군 미결수는 미군의 구금시설에 둘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교도소 등 한국 교정시설로 가게 된다고 하는데, CNN 보도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트래비스 킹이 어느 시설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트래비스 킹의 주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22년 10월 8일 새벽 3시에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오른쪽 문을 수차례 걷어차며 한국인과 한국군, 한국경찰에 대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여러 번 걷어차서 망가뜨렸는데요, 이로 인해 이게 재판으로 넘겨졌고 트래비스 킹은 2023년 2월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행, 공용물 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9월 25일 아침 9시에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번 주먹으로 때려 기소되기도 했죠. 미군에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육군에서 행정적 분리 절차를 밟기 위해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포트블리스 기지로 귀환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래비스 킹이 갑자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모습을 드러낸 경위는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일단 미국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트래비스 킹이 구금시설에 풀려난 이후 일주일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감시를 받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관련 절차를 밟아 7월 17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포트블리스 기지로 원대복귀했는데요, 이날 미군 관계자 2명이 트래비스 킹을 인천공항 입국장 터미널까지 동행했는데 트래비스 킹은 이곳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미군들이 보안 검색대까지 트래비스 킹을 동행했고 이들은 항공권이 없어서 보안 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래비스 킹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빠져나왔고 심지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합류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군을 이송하고 있는 사건은 한국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발표가 나와야지 진상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 상황을 보고받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협력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이 이 미국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북 미국인의 신원과 월북 당시 상황에 대한 진위는 일절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북한에 유입되는 순간부터 그 외국인은 정치적 희생물이 됩니다. 북한 당국에 정치 선전단 노릇을 하고 북한이 유리한 방향 쪽으로 선동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 트래비스 킹이 자진 월북했다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있고 북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한데요, 통한 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황상 부피성 월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미국인 월북 사안에서는 미국이 의뢰 처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억류된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미국 측 고위 인사가 방북하여 협상한 전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얼어붙은 대화 물꼬를 트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비핵화 논의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은데요, 북한이 고문으로 미국 대학생을 죽였던 오토 원비어 사건 후유증이 있는 데다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있는 트래비스 킹을 선전에 이용할 실익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대화 명분이 없던 북미가 만나야 하니까 탐색전 대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접촉과 성과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인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트래비스 킹이 갑작스레 월북을 하면서 상황이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